하지만 그놈이라는 증거도 없는 데다가 그놈이라고 해도 딱히 방법은 없었어. 이 죽일놈의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놈을 한번 살펴보기로 했지. 사실 이 시기는 나를 죽자고 따라다녔던 그 망할 동네 악귀를 만나기 전이라서 가능했던 일이야. 비가 내리는 날, 난 동네 친구네 집에 처음으로 놀러갔어. 친구가 사는 건물은 A의 원룸 골목 맞은편에서 살짝 사선에 위치해 있었거든. 친구는 웬일이냐며 날 반갑게 맞아주었고, 우린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어. 하지만 내 신경은 온통 A의 원룸 건물 앞에 서 있는 그 영가에게 향해 있었지. 입주자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도 입구에 꼼짝없이 서 있던 영가는 자정이 지나자 앞뒤로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흔들림이 점점 격렬해지더니 급기야 걸어서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난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그걸 지켜보고 있었지. 시간이 32분 정도 지나며 슬슬 지루해질 무렵, 영가가 밖으로 나와서 길에 우뚝 서 있더니 또다시 건물 안쪽으로 사라졌어. 그러더니 또 한참 후에야 밖으로 나오는 거야. 영가는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고, 자세히 관찰해 보니 영가가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면 그 건물의 어떤 방에는 꼭 불이 켜지더라고. 불이 다시 꺼지는 방도 있었고 계속 켜져 있는 방도 있었어. 근데 영가가 건물 안으로 사라지면 불이 꺼졌던 방이 다시 밝아지는 거야. 난 친구네 집 창가에서 보이는 A의 방에 불이 켜지는 시간을 체크해뒀어. 건물 안팎을 왔다 갔다 하던 영가는 비가 그치자마자 사라져버렸지. 난 그 틈에 후다닥 집으로 도망쳤어. 다음날 A에게 어제도 가위에 눌렸냐고 물어보니 그렇다고 하더라고. 대충 시간을 물어보니까 내가 체크해 두었던 시간과 정말 일치하는 거야. 사람이 보통 가위에 눌리면 일어나서 불을 켜고 시계도 보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놈은 비가 오는 날 밤이면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입주자들을 가위 누르고 다녔던 거지. 뭐 특별한 원한 같은 건 없는 것 같았어. 이 골목에 갑자기 나타난 걸로 봐서는 아마 전에 살던 집들이 흘리면서 영가의 기운을 막고 있던 무언가가 같이 훼손된 것 같았지. 또다시 이 망할 놈의 호기심에 발동한 나는 다른 사람도 가위에 눌리는지 알아보기로 했어. 난 퇴근 후에 그 건물 앞을 서성이며 안에서 누군가 나오기를 기다렸어. 잠시 후 20대로 보이는 여자 한 명이 나왔는데 가벼운 옷차림으로 보니 동네 슈퍼에 가는 입주자 같았어. 조용히 뒤를 따라 가보니까 역시 가까운 마트로 들어가더군. 난 물건을 구경하는 척 하면서 말을 걸 기회를 노렸어. 이건 절대 스토킹이 아니야. 아무리 외롭다고 여자한테 그런 지저분한 짓은 절대 안 한다고. 엄밀히 따지자면 이것도 일종의 재능 기부 아니겠어? 난 과일을 고르고 있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무심한 척 말을 걸었어. 아휴, 젊은 아가씨가 가위에 그리 눌려서야. 일부러 들으라는 듯 살짝 크게 말했더니 즉각 반응이 오더군. 난 즉시 자리를 옮겼고 그녀는 나를 의식한 듯이 내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어. 내가 계속 모른 척을 하자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지. 저...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네? 뭐가요? 아까 저한테 뭐라고 하셨잖아요. 아, 들으셨어요? 혼자 말한 건데. 요즘에 가위 자주 눌리시죠? 그러자 그녀는 이 남자가 사기꾼인지 진짜 뭘 아는 건지 갈등하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어. 난 거기다가 결정타를 날렸지. 그것도 비 오는 날 밤에만요. 그죠? 그 말에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난 마지막 쐐기를 박았어. 30대 초반 정도의 젊은 남자네. 나는 호련히 뒤를 돌아서
출입구를 향해 걸어갔어. 속으로는 제발 잡아라, 붙잡아라 하고 있었지. 저기, 잠깐만요. 하, 역시 내 예상에서 벗어나질 않는군. 그녀는 제발 얘기 좀 하자며 나를 붙잡았고 우린 동네 커피숍으로 갔어. 그녀는 이미 다 아는 이야기를 아주 흥미진진하게 털어놓는 거야. 그러면서 자신의 회사 동료도 같은 건물에 사는데 똑같은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하는 거야. 그녀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어떻게 하면 좋으냐며 나에게 매달렸어.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이사를 권했는데 계약 기간이 많이 남은 데다가 이런저런 비용들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라고. 집주인에게 말해봐야 씨알도 안 먹힐 거고 무엇보다 그런 집을 남에게 떠넘기는 건 도저히 못하겠대. 심성이 참으로 고운 처자구먼. 나는 차선책으로 부적을 권했어. 방에 붙은 령도 아니고 원한 령도 아니니까 부적으로 간단하게 막아지겠더라고. 근데 나는 그런 재주가 없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이 아가씨가 나한테 부적을 써달라며 물고 뜯고 늘어지는 거야. 내가 갈비야? 아, 죄송합니다. 그때는 이모가 막 아프셨을 때라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 괜히 걱정만 시켜드리고 등짝 스매싱만 겁나게 쳐맞겠지 뭐. 그래서 나는 뜨기 아재에게 부탁을 해서 심성 고운 처자에게 반값으로 부적을 해줬어. 원래 무속 관련해서는 소개 같은 거 절대 안 하는데 같은 동네 사람이고 참 착해서 도와주고 싶더라고. 하지만 A는 얼마 못 가서 결국 방을 뺐어. 좀 미안하긴 하지만 내 이야기가 회사에 알려질까봐 A에게는 소개를 안 해줬거든. 그 착한 처자는 날 통해서 자기 친구의 부적까지 써갖고 지금도 그 집에서 잘 살고 있어. 가끔씩 만나면 자기 시집은 언제 가는지 어떤 남자를 만나는지 봐달라고 정말 난리도 아니야. 내가 무당도 아니고 그걸 어찌 알아? 그 이후로도 비가 내리는 밤이면 그 골목에서 그 놈을 마주치곤 하는데 이젠 그 길로는 되도록 다니질 않아. 무슨 사연인지 무척 궁금하긴 한데 어쩌겠어.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라고 그냥 피하는 수밖에.